용인 문정중 애들이 선생님 지도를 받아서 애들이 가정법을 이렇게 어제 올라왔어요. 가정법은 말한대로 이제부터 가정법을 시작. 아이비지 가정법 기업문이라 아주 완성이 될수록 바꿔봐. 발소리 댄스 때 한치제 단계 쓰고 긍정의 부정으로 바꿔요. 낮은 가정 현재 사실 반대 반성이 많이 떨어지죠. 완료 가정 과거 사실 반대 후회와 유감을 나타내죠. 낮은 가정 일부 주어가 공주원 슈크말 알알알 완료 가정 일부 주어 헤드 피피 주원 슈크말 해피피 문학 가정 일부 주어 해피피 주원 슈크말 알알알 슈크말. 박수 주세요. 애들에게 영문법이라는 게 너무 지겨워요. 저는 중2 때 관계대명사 선생님께서 관계대명사 칠판 하나 다 써놓고 설명하는데 분노했어. 저게 무슨 우리말이 없잖아요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분노했습니다. 이런 거를 저는 애들에게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부이부야와 액션 부이부야와 액션 오케이 부이부야와 액션 긴장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스스로 뺨을 때리고 있어요. 네, 가락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꿀 때 make my get to find는 for고 ask는 오르고 나머지는 다 to 부정사다. 아, to를 쓴다 이건데 이게 원래 우리 제가 이 음성변조기를 쓰게 된 쉬는 시간인데 건빵을 애들 줬다고 소문이 나니까 지나가던 애들이 선생님 저도 건빵 좀 달래. 그래서 공짜가 어딨니? 노래 하나 해라. 그랬더니 헐 당황한 거야. 저는 한번 다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거기서 애들이 녹음을 한 게 처음에 이렇게 한 거야. 자기 목소리를 Ask by again, goodbye, no, ask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확 작년에 던져나. 그냥 이런 소품이 이런 소통 이건 다 어디가 있으면 어디가 있으면 다 있어요. 다 있어. 어디 가면 다 있나요? 다 있어. 다 있어. 네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안경을 씌워주면 달라요. 그래도 자신감 도전하거든요. 선생님 이거 소품을 팔을 끼웠어요. 그냥 하라면 절대 안 해야 돼. 쑥스러워서. 근데 이거, 특히 이 안경은 이거 쓰고 싶어서 나왔어. 이게 나름 잘 보입니다, 아내가. 시원하게 잘 보여요. 저 해수욕장에서 이거 쓰고 다녔어요. 네,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우리는 영어 교사들은 영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잘하는 것을 우리들이 뭔가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막 거기서 체험이 일어나게 뭐 이번 직무연습 자체가 배움 중심이라서 우리는 늘 배신감을 느껴요. 내가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았어. 서술형 채점할 때마다 제가 33년 동안 느낀 거 나는 가르쳤으나 애들은 배우지 않았어. 이거를 이번 기회에 배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수업하면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몇 분 돼요? 거의 없잖아. 한 5분이요. 목보창과 그렇게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 그냥 할 필요가 없어. 5분 개념만 딱 설명해주고 얘들아 불러라. 그리고 저작권료를 꼭 지불해요. 나중에 딴 소리
그래서 저작권은 건빵 한 주먹, 인형 뽑기 이렇게 하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만큼을 저작권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이거 먹는 맛에 하는 거예요.